자, 이 사마리아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돌려서 마치 이 여자가 자기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참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분이 어떤 강력한 인상을 탁 받았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여자가 당신이 무엇인 것을 선지자인 것을, 그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그런 거짓말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편 다섯 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것을 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데리고 없어요 이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남편 있지 않냐? 근데 없다는 말은 참 옳은 말이다. 참,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눈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다 알면서도, 네 말이 참말이다 하고 나오면 참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같다. 그 말은, 이 여자의 생각에,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사람들이 다 흔히 가르치는 조건적인 분이 아니고, 자기 같은 나쁜 여자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서 참 자기의 과거도 다 알고 동시에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덮어주면서 참말한 것처럼 만들어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 조상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가지고, 또 그들도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정복이 돼서 그렇게 막 피가 섞여버리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국민으로 여겨주지를 않고 있으니까 본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못 온다. 너희들은 올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순수 혈통도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끝났으니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그립산이란 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신을 모시고 거기서 그 산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 그런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어디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하고 꼭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파마다 누가 옳다고 각 교파마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예. 저도 장로교 있다가 에이 이거 틀렸어. 그리고 안식교로 가가지고 지금은 또 에이 안식교도 틀렸어. 이러고 이제 있는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안식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저는 장로교인이고 박사님은 안식교인인데 저도 박사님처럼 안식교인이 돼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종교적 질문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교를 중요시하고 교단을 중요시하고 교파를 중요시해요. 맞아. 그래서 이 교단에 속해야만 진짜로 천국 갑니까? 무슨 천국 가는 그 조건이 어떤 교단에 속해 있어야 가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차원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 생각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지금 사마리아 신을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말에는 너희들은 가망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 그게 괴롭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내가 누구인가를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니 무슨 그립산이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누굴 알아야 돼? 나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여자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입장에서? 영적 입장, 신앙적 입장, 그 믿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교단에 이 교단 저 교단 다른 교단이 있더라도 문제는 무엇이다? 그 개인 개인마다 누구를 믿느냐가 문제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조건적으로 믿으면 첫째 뭐가 문제예요? 생명이 없어. 그렇죠. 그 생명이 없으니 무조건적 사랑 안에 생명이 없는 건데 생명이 없으면 그 믿음은 많아. 또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성립이 안 돼요? 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안 되죠. 왜? 조건적인데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그렇죠? 조건적인 뭐예요? 네가 말 잘 들으면 천국 보내주겠지만 네 살아가는 거 보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서 내가 결정하겠다.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 구원은 첫째 무슨 살아야 돼? 과거 살아야 돼. 과거에 이미 내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야 돼?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야 되고. 그다음에 셋째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 이 세 가지 믿음의 그 기본 요건을 갖춰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구원이 미래, 나중에 가서 조사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럼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만 믿,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뭐요? 추측해, 예상해 이런 말이지 믿는다는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를 않으면서 믿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유대교고 뭐 사마리아교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인아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네가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사마리아 그립산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번역이 다르네. 여자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 번역이 상당히 두 번역 다 참 힘든 번역입니다. 이 번역을 한번 보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You will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자,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댕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그다음에 뭐 이 산에서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게 돼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나 교파가 아니다. 네가 진짜 아버지께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 자체인 줄을 뭐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 산도 아니야. 이건 우물가야. 그래서 네가 어느 예배 장소에 꼭 가서 특정한 장소에 가서 형식을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알게 되면 그리고 네가 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를 알게 되면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형식적이나 지역적이나 교파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디서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 자체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은 저도 확실히 이 설명을 아직도 아물아물하면서 제가 100%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100% 정확하죠. 잘 모르겠어. 얼렁뚱땅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계속 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이런 형식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건물도 아니고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 이거는 그냥 영입니다. 영을 신령이라고 보내는데 왜 저러냐? 영과 그러니까 무슨 영이 와야 된다는 거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진리라는 말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아버지께 맞네요.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이런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영과 성령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언제라? 지금이라. 자,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야. 좋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 말을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면, 내가 볼 때 너는 진짜 하나님을 뭐요? 찾고 있다. 지금 네가 바로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네가 찾고 있는 참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때가 뭐예요? 그 순간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참된 경배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항상 걱정이에요. 자기는 사람 눈이 무서워서 이 군중들이 예배하는데 거기 참석할 수도 없어.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가. 그러니 이런 예배 형식에 참가하지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예배 참가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새벽 기도 안 나가면, 그건 또, 하나님께 충성 안 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인위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혹시 차별대우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거나 그럴까봐 걱정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걱정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경배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 뭐만 있으면 된다? 성령과 그 진리로 경배하는 거지. 성령과 진리 없이 그냥, 이곳에서 저곳에서, 형식을 갖춰가지고 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진리로 경배, 그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네가 지금 그런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너에게는 바로 지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 여자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할 때, 그때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이런 분이 바로 나 같은 더러운 년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때 드디어 영과 뭐예요? 진리로. 이 우물가일지라도 이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 될, 예배장이 될 수 있는 그때가 지금 뭐예요?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네가 이제 지금 깨달을 순간이 지금 왔다 이거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래서 보세요. 이는, 그 유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좀 이게 틀써.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무슨 식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들을 지금 뭐예요?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요? 그런 식으로 아무런 형식이 구분받지 않고 진짜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싶어하는 이 여자를 찾고 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이고 자기가 오늘 너를 찾으러 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느니라.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여인이 주께 말하기를 나는 이제 그 때가 온다. 응?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 이 선지자가 그 여자는 아직도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우리 조상들한테 배우기로는 어느 땐가 그런 메시아라면 구원자야.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분. 응? 자기 같이 지금 뭐예요? 절망에 쌓여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앞으로 더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신다는 말을 자기가 듣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는 지금 그 모르고 있어요.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는 그 메시아가 지금 필요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짜잔! 하는 거예요. 그녀가 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짜잔! 보세요. 동문서답하는 이 여자를 드디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필요한 얘기들을 딱 해서 드디어 때가 왔으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면 그제서 여자는 아, 맞구나.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그 여자처럼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일지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다루어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히 여기고, 예수님 뭐가 필요해서 이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랬는데요.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상히 여겼지만은 왜 그 여자하고 얘기하냐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 아주 중요한 심상치. 네, 중요한 심상찮은 중요한 순간이란 것을 감지했다 이 뜻입니다. 자, 내가 크니라. 이 여자는 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메시아 예수를 나한테 오늘 뭐요? 보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눈을 항상 무서워하고 피해서 당기고 하던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뭐요? 버려두고 사람 많이 사는 읍내로 뛰어가서 와서 내가 행한 자 여기 와 보세요. 지금 메시아가 와 계십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내 과거를 훤히 알고 있더라. 응? 자, 그래도 나를 만나러 왔더라. 나를 나의 그 몹쓸 과거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왔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단어나 구원자라는 단어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원자 구원자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신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구약 신약과 통틀어서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야, 그리스도가 왔다. 그때 성읍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예수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 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이 몹쓸 꽃뱀년이 지금 더 이상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뭐요? 아, 네.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펄쩍펄쩍 뛴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왔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니까 나를 찾아왔지. 그럼 펄쩍펄쩍 뭐요? 뛰는 거.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여자 말이야. 막 와 보세요, 와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성읍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해 와 선생님 지금 식사 좀 하십시오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나 배 별로 안 고파다. 나는 이 여자가 나를 뭐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저렇게 기뻐함으로 나는 뭐요? 배부르다. 안 먹어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영적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너희는 잘 모르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때는, 이때는 좀 아직도 훈련이 덜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영적 음식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린지를 모르고는 뭐라 그래요?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이미 갖다 준 모양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안 보이는데 놔두고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설명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오늘 이 여자를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에서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죠. 자,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됐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아직 추수 때가 아니야. 농작물을 보면 추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뭐예요? 곡식이야. 그래서 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많으니까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들이 익을 대로 익었다. 익을 대로 익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사실은요, 암 환자들이 제일 익을 대로 익었어요. 당장 추수할 수 있습니다. 탁 말만 해주면 아! 그러니까 그 이건 곡식들이야. 그 이 세상이 악해지고 이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고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할 때 그게 익은 곡식이야. 그때 낯을 모여 탁 되면 사람들이 금방 깨달아. 금방 탁 받아들여. 사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 보세요. 열두 제자들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렇죠? 오늘 저녁에는 좀 빨리 끝내시라는 네,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다들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시다고. 자, 또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고 물 주고 키워가지고 거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그래서 지금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됐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예요? 거두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거죠. 언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많이 보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이제 또 성령을 받아서 거두고 하는. 네. 자, 그래서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것을,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조금, 많은 그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여자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어쨌기 때문에, 그 여자 말이, 아, 저분은 내 과거를 다 알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과거 같은 과거, 일지라도, 덮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세상에, 여러분, 제 과거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과거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년도 구원해 주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말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떠나시지 말고 뭐예요? 우리와 함께 좀 머물면서 하나님을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 여자를 잘 압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변화된 걸 보면 저 여자가 굉장히 기뻐하는데, 네. 저런 여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뭐예요? 이때까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왔었는데, 이제, 저 여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조건적이면은 저 여자는 안 돼. 그렇죠? X예요. 그럼 우리도 그 주님을 우리와 함께 좀 머무시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얘기를 해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까는 그 여자의 말을 인하여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뭐예요?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한테 배우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박사님으로부터 배우는 때도 좋았지만 제가 정말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직접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 박사님 때 배울 때도 참 좋았지만은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배우니까 훨씬 더 좋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저한테 배우는 거로만 자꾸 뭐 책 보고 이런 거로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차 이런 깨달음이 다 오는 거예요.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이틀 후에 가십니다. 참 이번 사마리아 여행은 아주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죄가 더 많은 곳에서 더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렇게 와서 이 여자, 이 쓰레기 같은 이 더러운 이 여자까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사랑이시다를 깨달아서 굉장히 수학이 좋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 환자에게 더 수학이 좋다. 그래서 이틀 후에 거기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그 갈릴리까지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안 알아줘요. 왜? 아, 저 누구 집 아들 아니야. 이래가지고 옛날 어릴 때부터 뭐예요? 쭉 커가는 과정을 다 뭐 알고 뭐 그냥 뭐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지역에서는 쟤는 뭐예요? 막 이래서 하는데 쟤가 뭐 그리 특별하냐? 그래가지고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안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리라.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명절 때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나라는 데가 나옵니다. 가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 제일 구원 받지 못할 사람들로 여겨진 사마리아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